게임 TV. 자, 여러분 저거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3부. 아, 준비한 게 많아서 2부로 네. 다 못 끝냈고. 네. 아, 2부는 이제 형님한테 토스를 드렸고 네. 3부는 이제 제 옷 입고 나왔습니다. 아,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아프리카 네. BJ 할 때 그 옷입니다. 그 옷 이상입니다. 이게 아, 여자친구랑 커플티라 해태로. 아, 커플티를 야구로? 기아 네. 판파 방송. 네, 기아 판파 방송도 아. 했고 여자친구도 기아 팬, 아버님도 기아 팬. 아. 우리 아버지도 기아 팬. 볼수시구나. 아. 네. 아. 그래서 해태로 다 갔죠. 저는 한화 팬이에요. 네, 그래서 등 뒤는 이순철입니다. 오늘 아, 딱 손태형. 손태형입니다. 요즘 롯데 몇 위하죠? 롯데요? 롯데 왜 갑자기 롯데? 기아나 롯데나 별 차이 없을걸요? 기아가 몇 위하죠? 6위. 6위? 그리고 롯데가 7인가 그럴 거예요. 네, 뭐 열심히 하세요. 네. 그러니까 기아가 왜 갑자기 올해부터 어제 뭐 아시안 게임. 네, 아시안 게임에서 좀 얘기를 드릴 거면은 네, 내일 대만전. 내일 대만전이고 네. 대만은 우리나라를 무조건 이기려고 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 일본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 한국을 잡는 것이 일본은 일본에게 어필이 되거든요. 다른 팀보다. 왜냐면 아시안 게임은 한일대예요. 한일대. 한일대. 그렇죠? 네, 한일대인데 일본 그러니까 대만 투수들은 한국보다는 일본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대만 사람들이 일본을 친일이죠. 친일이기도 하고 일본을 기본 2군만 가도 대만에서 뛰는 탑급 에이스들만큼 돈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무조건 잡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2000 아시안 게임 때 결승에서 만난 대만 팀 있잖아요. 네. 그 팀 선발 투수가 그러고 나서 일본의 드래프트로 뽑혀서 일본을 갔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본을 잡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만은 내일 무조건 총력전. 총력전. 왜냐면은 특히 이번 슈퍼 라운드를 가야 편해지거든요. 되게 추워요. 아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해태인 이유는 저는 해태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태부터. 저는 9697. 제가 90입니다. 아 그래요? 네. 29. 그러니까 9697 김상진 선수와 이종범 선수부터 보고 좋아했기 때문에 장성호 선수와. 아 김상진 선수가 그 돌아가신 순열이 오비 김상진 말고요. 네 오비 김상진 말고. 네 그렇게 아, 80 아니고 39. 그러니까요. 저분들 저 체금 안 되나요? 체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금이라니. 여자친구가 있는 29. 네. 안정된 직장. 90년생. 아, 우리가 되게 싫어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국대 감독부터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맞아요. 저는. 선동열 감독이 별로다. 무슨 선동열 자체는 워낙 자기 중심이에요. 네. 자기가 아니면 아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특히 이번에 기록도 솔직히 기록도 안 봤어요. 제대로 기도로 재료 봤으면 이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내 사람. 일단 예비 엔트리 안 들어간 신봉기. 신봉기는 특히 제일 아깝거든요. 신봉기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목표가 그러니까 약속이 아시안 챔피언십에 들어갔던 뛰어든 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뽑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 뒤집게 뒤집듯이 후루룩 뒤폈죠. 그렇죠. 신봉기에 왜 아깝냐면은 3루하고 유격수를 볼 수 있는 컨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가 되는 친구군. 아 너무 아니지 않냐가 아니라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 자체가 미피를 위한 대회예요. 약간 미피를 위한. 그죠. 왜냐면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수비만 보면은 솔직히 백업 수비로는 오지환 대신 신봉기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지환을 했어요. 아 군필. 근데 군필 아니면 뽑을 사람이 없어요. 신봉기에 그나마 뽑을 사람이. 하여튼 뭐 본인의 네, 멀티예요. 예, 뭐. 근데 그러니까 오지배를 빼고 신봉기를 넣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오지배를 생각했을 때. 왜냐면 오지환이 조금 약간 우리한테 허경민은 아파서 못 뺄 거예요. 아파서 못 들어갈 거예요.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아하. 지금 뭐 참고 뛰는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왔을 때가 그 오지환과 박혜민이에요. 박희민인데 지금 이제 네 문제가 있다. 이번 국대에 네. 열받은 게 오지환과 박혜민인데 네. 박혜민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두산 팬이니까 아시잖아요. 김재환이 수비가 안 된다는 걸. 아니 김재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김재환을 국가대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 1순위로 뽑아버렸어요. 1번으로 먼저 김재환부터 뽑고 시작했어요. 솔직히 뭐냐면 김재환은 네. 흑인 용병급 타격이라 네. 그리고 도핑도 걸리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현지에 가 있는
그 감독님들 말로 들어보면 여기 개판이라고 김재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걔는 이미 전력이 네. 있어서 네. 성적도 잘 내잖아요. 네. 지금은 약 못해요. 그죠. 지금은 백업은 왜 월을 안 보냐면은 주전으로 안 나오니까요. 네. 백업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깔고 가는 팀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아. 주전들을 안 배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체력 분배.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혜민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김재환이 수비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기려면 어쩔 수 없이 이기려면 이건 뭐 김재환은 수비 보고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빠따죠 예. 약 빠따죠 약 빠따 이거 약 빠따 그 김재환 재밌는 게 기록을 넣을 때 약을 하신 분들은 별을 원래 붙여요 예. 메이저리그나 뭐 우리나라도 그러는데 예. 김재환을 빼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요 어? 어 저희 형이 받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치홍도 사실은 이번에 뽑으면 안 됐어요 안치홍 박민우가 들어갔어. 박민우가 주전이고 그 밑에 김혜성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백업으로. 김혜성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치홍 지금 부상이어서 지명타자 아니면 거의 수비를 잘 안 시키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차라리 박민우하고 김하성을 키스톤으로 쓰고 불안하더라도. 네. 그리고 삼루도 또 이제 다른 선수 뭐 이렇게 쓰거나 이래야 되고. 지금 왜냐면 군필 혜택이나 빨리 갔다 온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주전 스쿼드가 어떻게 돼요? 주전 스쿼드는 일단은 지금 1루수 박병호 박병호 그렇죠 네. 2루수 지금은 네. 뽑힌 걸로는 안치홍이 되고 박민우가 세컨으로 가는 거죠 세컨으로 오재원 안 뽑혔어요? 오재원은 부상 부상, 부상. 햄스트링 오재원은 햄스트링이 너무 잘 걸려서 특히 작년 유리몽 작년에 그 코시에서도 햄스트링 올라왔고 그렇죠. 올해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상 왜냐면 오재원이 국가대표 한 번씩 해줘야 네. 이미지 약간 바꾸거든요 아 바꾸죠 이게 적일 때는 빡치는데 우리 편일 때 좋아 아 원래 비재원입니다. 형, 형비. 우리 형. 우리 형. 그래서 저번에도 사람 다 싫어하다가 네. 딱 프리미어 12에서 딱 주가 한번 올렸죠. 야 우리 편일 때는 네. 괜찮구나. 온 국민이 한번 다 느꼈잖아. 아, 느꼈기 때문에 재원이 형을 그리고 재원이 형도 좋은 유저예요. 그리고 돌 때 일본 쪽 딱 쳐다보면서 네. 그렇죠. 뛰는 이런 세레모니 이런 네. 것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재원은 중요한 거는 다 돼요. 내야 다 돼요. 그러니까 두산 애들의 특징이 다 돼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오재원,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재원을 네. 싫어하다가 요즘에 그 네. 이대호랑 이런 팬서비스 아, 네, 때문에 그렇죠. 오재원이 팬서비스 좋기로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재원 형은 그 전부터 유명했어요. 좋기로 유명했고 야타코한테 야타코 후배들한테도 막 장비 기부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제 네. 메이저 쪽으로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강민호가 드디어 빠졌어요. 강민호가 드디어 빠졌어요. 드디어. 강민호를 왜 뺐냐? 강민호도 아프거든요. 나이가 이제 35이 넘어요. 32살이에요. 드디어 빠졌어요. 그러면서 양의지가 들어가고 양의지. 이지영이 들어갔어요. 이지영. 사실 원래 들어갈 거면은 사실 백업으로는 한승택이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은 이지영을 어차피 이지영 지명이랑 1루 위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지를 메인으로 쓰고 어째 양의지도 올해가 마지막일 거예요. 도쿄 올림픽까지 길어야 도쿄 올림픽. 제가 봤을 때는 양의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하는 게 경미한 부상만 당할 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 시즌이 네. 아웃이 돼요. 아. 그리고 내년 시즌 왜 기아 팬심으로 얘기했다. 팬심으로. 팬심으로 얘기했다고. 경미한 부상을 당해서 올 시즌은 좀 쉬어야 돼. 아웃. 그래서 이제 FA에서 몸값이 FA에서? 좀 떨어져야 돼. 개값. 몸값이 좀 떨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아 이거 도대체 이 얼마 스타트야? 맞아요. 120억 스타트 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업계에서는 132 이상 아, 볼 수 예. 있죠. 스타트가 세전으로 해서 세전으로 해서 132 이상으로 볼 수 있죠. 스타트가 120억 스타트일 거야 지금. 너무. 그러니까 신범수나 한승택을 뽑아야 되는데 예비 엔트리는 한승택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요. 두산이 못 잡아요. 안 잡는 게 아니라 돈이 너무 세서. 돈 없어서. 싸요. 예. 거기다 또 백업이 또 잘해주는 애가 있어서 두산은 그러면 시원하게 돈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가성비 가성비. 가세요 이러면서. 예. 왜냐 백업이 없으면. 예. 붙잡겠는데 백업이 또 있으니까 가성비 좋은 애가 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은 우익수로 알바를 보내요 박세혁을 알바를 보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죠 아. 아,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루수는 3루수는 황재균으로 바뀌었어요 황재균이로 최종 부상 때문에 최종이 부상해가지고 아. 황재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황재균이 들어왔는데 황재균도 이게 들어온 것도 되게 선동력이 나쁜 사람이에요 KT 위즈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해놓고서 황재균이 들어왔거든요 KT 위즈를 완전 깔아버렸다가 왜냐면 고영표 이런 선수들을 들어왔어야 되는데 심재민이나 이런 선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근데 그걸 아예 깔아뭉겠어요 그냥 엄상백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원석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원석 부상이 많아요. 네. 약간 부상이 잠부상이 많아서 부산 출신 네. 이원석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간 FA로 사실 그것도 FA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원석이 갈 줄 몰랐거든요. 배신자. 그렇죠. 아니 배신자가 아니라 그 정도 아니 삼성이 그걸 부를 줄 몰랐어요. 네, 알토론 같은 맞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알토론 같은 선수긴 한데 네. 이원석이 그렇게 배팅했을 때 두산 팬들은 아깝지만 가야지 그 돈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 또 두산은 양의지 가방선을 하려면은 돈을 모아야 돼요. 양의지를 버티고 싶으면은 아. 사실 그 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민병헌도 좋아했어요. 민병헌도 막 가야지. 네, 어쩔 수 없어요. 가야지. 양의지를 지키려면 보냈어야 돼요. 네. 팬들도 모금하지만 그 모금을 조금 가볍게 주려면은 민병헌, 이원석 이런 친구들이 보내도 1등이잖아. 네, 보내도 지금 1등이에요. 워낙 백업들이 많으니까. 부럽다. 김현수도 보냈잖아요. 아, 김현수. 아 LG가 김현수도 갔구나. 가방 해주는데 너무 큰 돈을 해줬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큰 돈 쾌척을 해드렸습니다. 어 김현수 금액이 110억이 갔으니까 두산 어떻게 1위를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원래 하나는 시리언제 팔아도 안 되는데 두산은 2000부터 좋았고 심지어 업계에서는 1군을 3명을 만들어도 네. 무조건 포시 안에는 다 들어간다 그 소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NC 생길 때 예. FA들을 대거 그냥 다 보내요. 아하. 그렇죠. 다 보냈죠. 이종욱, 손시현 이런 보냈죠. 핵심 멤버들을 다 보내요. 그 돈을 왕창 땡겼어.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가뜩이나 2군 시스템이 시설 좋기로 유명한 두산인데, 두산인데 거기다 그 돈을 다 꼬라박아. 또 박았어요. 2군에 또 투자했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못 올라온 애들도 중에 한 명이 그거예요. 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왜냐하면 두산 2군은 레알 마드리드 2군, 맨유 2군 이 수준으로 보면 돼요. 지금의 2군 성적이 2군 리그의 퓨처스 리그라고 하네. 그게 지금 두산이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네. 새로운 애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요. 아, 네. 유망주들이 네. 슝슝슝. 아 옛날 맹구요. 99년 뭐 이런 거. 맹구 2군. 아 그럼 맹구 얘기하면 안 돼. 내 여자친구가 맨유 팬이야. 안 돼. 맨유요? 네. 여자친구가 맨유 핵. 저 아스날 팬이라. 에? 아스날 팬이라. 아스날. 사 우리야. 아 맨유 꼬. 구구 맨유. 구구 맨유. 아 맨유 좋은데? 아 정말요? 돈을 네. 그렇게 쓰고 우승 못하는 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좋아. 아, 돈을 그렇게 쓰고도 우승 못하네. 기부천사잖아. 기부천사. 아, 맨시티를 위해 해주고. 왜 사스날 육스날 뭐. 레스터를 위해 기부도 해주고. 이제 벵거가 나갔으니까 바뀔 거예요. 너 여친 2D라니. 네. 3D입니다. 아,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프로필 사진 보면 압니다. 아, 그만하시고요. 네, 예. 그렇고요. 네,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얘기를 하려면은 네. 김하성을 메인으로 쓰면서 원래는 백업을 그러니까 오재현을 뽑을 때도 인천에서 네. 오재현 솔직히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 오재현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내야를. 근데 문제는 나지원이었죠. 그렇죠. 그때 안치홍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선통님이 가로막았으니까 답이 없었죠. 그 저번에 나지원이었나요? 네. 괜히 인터뷰에서 아, 몸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수심이 가득하신데? 아 그분 대학까지 나와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부망창 같은 이부망창이죠. 이부망창 이상이죠. 네. 이부망창 이상 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팬이지만 그건 아니야. 가만히 있지 왜 그 얘기를 해서 아우 네. 그냥 그 답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답이 없어 진짜. 그래서 안치홍이 군대 갔다 왔나요? 갔다 왔죠. 갔다 경찰청 가서 경찰청 가서 전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드렸고요. 어허. 하나는 저희 친구 형한테 드렸습니다. 오. 아버님이 별로 받고 싶지 않대요. 아, 갑자기 사인문은 아버님이 별로 원래는 아버지랑 아버님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지원 드렸죠. 그때 기아 감독이 선동열이었다고. 예, 선동열을 보냈죠. 안치홍을 보내기 싫어서. 그렇죠. 안치홍을 계속 데리고 자기 있을 때만은 쓰려고. 그때 안 보냈어요. 아 그런 그게 있다. 아 이대은은 경찰청인데 그거 원래 이대은 에이전트가 엄플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근데 그때 KBO가 진짜 모가지 걸면서 이대은을 그렇게 보낸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거는. 벼랑끝 전술. 벼랑끝 전술이었어요. KBO는. 이대은은 무조건 이제 드래프트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나오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돼요. 이대은 룰이 생겼기 때문에 외국에 갔다가 오려고 하면은. 예 대신 우리나라 그 해줄 테니까 그러면 경찰청 같은 데 보내주면 예. 지금 국대에 이대은이 있네? 아니 없죠. 이대은은 군대를 안 간 거잖아. 군대를 이제 경찰청에서 해결하는 해결한 거죠. 병역 문제를. 병역 문제를 프리미어 예. 12로. 아 그걸로. 그래서 경찰청 입단을 시켜준 거죠. 예. 군대 해결하라고. 아. 제가 드래프트를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나왔어요. 나왔어요. 에이전트가 예. 다시 일본 보내려고 했어요. 아. 근데 이대은 그거를 지키려고. 네. 그러면 이제 내야는 그렇게 됐고 네네.
포수도 했고. 포수도 했고. 근데 투수가 문제 또 된 거죠. 투수 빼고 일단 외야수부터. 외야수. 외야 주전 외야수. 외야 주전 외야수. 예. 김현수. 그리고 김현수 이정우. 김현수가 자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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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수가 이정우. 이정우. 아 이정우가 뺐다가 욕 바가지로 네, 먹고. 왜냐 박건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건우가 아파. 아. 아 그 주박백정이잖아요. 주전을 쓰고 싶으면 박건우를 데려가고 백업을 쓰고 싶으면 정수빈을 데려가라. 근데 정수빈 데려갔는데 주전이 됐네. 그 박건우를 꺼냈는데 어 주전이 됐네. 이용? 박건우가 부상이어서 이정우한테 네. 기회가 다시 갔고. 가, 그렇죠. 가죠. 돌고 도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정우를 그러니까 이정우도 약간 선동열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정우를 뽑았어야 돼요. 그죠? 아니 당연하죠. 사람들이 제일 분노했었던 그거잖아요. 오지환을 뽑아서 이정우를 왜 안 뽑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 라이벌이었던 이종범 아들이어서 안 뽑는 거 아니죠. 자기가 죽인 아들이니까 아. 싫어했죠. 그러니까 선동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눠요. 삼성에서 잘릴 때도 헛짓거리했어요 선동열이. 선동열 헛짓거리하다가 잘린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정으로 하면 우익수? 우익수가 손아섭 손아섭 아섭 외야는 불만이 없네 네, 애야는 끝났어요 외야는 어, 매우 훌륭하네 완벽 외야지는. 그러니까 김재환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왜냐면 약쟁 약헌물이 있으니까 어. 그러면 이게 주, 그 지명타자 있는 지명타자로 들어간 지명타자 있는 룰 네 어. 무조건 지명타자 있는 룰이에요 그러면 김재환 지명타자로는 김재환 써야지 뭐 그죠 근데 그렇죠. 문제는 약 아. 그러니까 또 걸리면 어떡하냐? 그럼 못 쓰잖아요. 그렇죠. 바뀌게 안 되니까. 야, 차라리 또 걸려라 이 새끼. 근데 이제 인도가 개판이야. 지금 네. 그 가서 현지 스텝 그 감독님들한테 다 들었는데 여기 답이 없대요. 선수촌에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대요. 뭐요? 아시안 게임 선수촌. 네, 지금 아, 인도네시아 스텝들은 그나마 모텔에서 들어가는데 아하. 선수촌이 선수 개판이래. 선수촌이. 장이에요 장 장급? 장급도 안 돼요. 뭐야 그럼? 그냥 그 민박. 60년대 내부 외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이 더 좋았죠. 아 오히려 내부 막사주. 어 심한데. 내부 막사급. 그러면 나성범은 없어요? 나성범 빠졌죠. 아 차라리 김재환 대신 나성범을 넣어도 괜찮을 텐데. 그랬으면 더 셌죠. 아하. 근데 나성범은 군대를 해결했으니까. 아 필요가 없다. 김재환은 군대 해결 안 했어요? 아, 했는데 선동이 김재환이 꽂혔죠. 선동열이 에어컨 있죠. 방망이로만 보면은 김재환이 낫죠. 예, 방 김재환이 낫는데. 근데 나성범은 우익수도 좋으니까. 원래 지명을 쉬게 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김재환이 박혀버리면 쉴 수가 없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지명을 휴식으로 쓰는 게 트렌드인데. 아 돌려가면. 그러니까 나성범이면은 네. 손아섭을 지명으로 쓸 때. 네 쉬고 지명 네, 쉬는 거고. 어, 얘가 글로 가고. 네 그렇죠. 어. LG 박용택님은 아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철인, 나오시기가 철인. 힘들어요. 철인. 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명이 이제 타격만 하고 이제 수비를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덜 덮고 이제 체력도 그렇죠. 덜 소모가 되니까. 김재환 네. 이미지 바꾸는 두산 딜에서 뽑은 거라고? 두산은 딜 아니에요. 안 해요. 두산 너무 많이 갔어. 두산이 딜을 하려면 두 명 나와야죠. 이 사람들아. 너무 많이 갔어. 두산 여섯 명 뽑혔어요. 잘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이런 것 때문에. 두산 여섯 명 뽑혔는데 무슨 딜이야. 주전 반이 날라갔다니까요. 아, 한화는 누가 나왔죠? 네? 한화는 누가 뽑혔죠? 하나요? 잠시만요. 정우람 하나 나왔습니다. 정우람? 네, 정우람 아, 하나. 아, 안정적인. 정우람이 막 요즘 근데, 최근에 약간 힘 좀 떨어지죠. 정우람 쳐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네, 김지영이랑 카드도 있었어요. 누구? 지금 김지영, 미스터 제로. 어... 김지영이랑 카드도 있었기 때문에 왜 정우람을 뽑아갔나. 조금 그래서 좀 아쉽다. 아, 좀 한화 팬들 입장에서는 정우람이 활약해 주는 것도 좋은데 네? 조금 아쉽죠. 후반 갈수록 정우람이 힘이 좀 빠졌거든요. 아, 지금 빠졌어. 빠졌어요.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아시안 야, 게임 힘들어요. 때 정우람이 쉬어서 원갭을 하고 다시 이제 네. 마지막 포스트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돼요. 아, 정우람이 정우람만 뛰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팅장에서 나온 것처럼 군대 배분을 구단마다 배분을 해 줬었는데 아시안 게임은 예. 이번에 전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노장들을 너무 많이 쓰고 아는 사람을 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장필준도 군필이에요. 심창민 그렇게 써놓고서 프리미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이런 데서 써놓고선 장필준을 추가로도 안 뽑았어요. 어허. 장필준을 추가로 뽑은 거예요. 심창민을 추가로 안 뽑고 함덕주 박치국 이것도 너무 혹사당하고 양현종까지 혹사당한 거예요. 어... 혹사 멤버들이에요. 종합병동이네. 거의 그런 수준이죠. 특히 어... 양현종 함덕주 박치국이 두산 네 두산입니다. 치국이는 제가 재물포고 있을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고요. 얘가 잘생겼어. 친해요? 에? 아 약간 좋아해서요. 제가. 아 좋아하자. 제 치국이래. 왜냐면 치국이가 생긴 그 생김새가 아, 이용찬. 이용찬도 지금 쭉 박치국 네. 거의 대들보 다 빼갔죠 불펜도. 두산 대들보 다 빼갔어요. 기둥이 없어진 걸로. 아 거의 이래죠. 배열림 기둥. 양의지. 양의지.
양의지도 있고 김재환만 데리고 가.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그거죠. 김재환만 데려가. 왜 따라가? 현실은 여섯 명이야. 와, 근데 우리는... 임기영도 제대하고 왔죠. 근데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정우람만 데려가도 지금 막 힘들어요. 허덕허덕하죠. 5년 내일 하는 거지. 김재환만 나가야죠. 아니 근데 사실 두산 1등 하는데 함덕주나 박시국이나 경업치가 간당간당해서 불안불안해. 계속 잘 던지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거의 한 40경기 50경기 가까이 뛴 애들이에요 이들이. 근데 거기 그 더운 데까지 가서 체력을 다 빼버리면 수명이 줄어버리는 거죠 불펜으로서. 어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골 좋다. 야 여기 관심 나왔죠? 잠깐만 왔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테이비어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게이득 게이득 꼰 좋다. 그러니까 모시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두산 팬 입장에서는 두산은... 특히 두산 팬이 최근 두산 왕조를 하면서 팬들도 엄청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두산은 킹이야, 이번 킹. 올해는 우승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올해 안 하고 양의지를 일단 잡아야 돼. 네. 아 부럽다. 아니 우승해야 잡을 수 있어. 아니지 우승하면 너무 비싸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승 안 하고 네. 양의지가 후반에 약간 슬럼프를 좀 겪어야 돼. 아 그렇죠. 이 정도 이대로 가면 못 잡아. 아, 그렇죠. 정면 부상을 가지고 와서 네, 이대로 가면 안 돼. 양의지가 아, 네. 해결도 잘 돼가지고 비싸죠. 네 비싸 너무 비싸죠. 그랬기 때문에 이 밸런스 뽑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내 대전 너무 더워님이 그랬네요. 우승하려고 양의지 잡아야 되는데 양의지 잡으려고 우승을 안 하나. 양의지를 일단 잡고 그 다음부터 우승하면 그렇죠. 되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시 FA 할 때 네, 그렇죠. 또 이제 좀 못하고 네, 첫 FA예요. 첫 FA인데 새 전으로 한 130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최정이 대단한 게 양의지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예. 두 번이나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최정이랑 세 번도 돼요? 두 번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최정이랑 동갑이에요 양의지가. 그러니까요. 근데 최정은 두 번째 FA예요 네, 올해가 그죠. 올해가 끝. 최정은 너무 어릴 때부터 뛰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조범현 감독부터 해가지고 얘는 깜이 된다. 그리고 이제 김성근 감독 이만수도 다 썼죠. 강병철도 썼어요. 개같이 구르셨네. 너무 잘하잖아. 그동 진짜 잘하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죠. 네. 왜 우린 그런 사람이 없지? 김태균 있잖아. 김태균. 아, 그 우리 진짜. 김, 우리 김. 근데 김태균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김태균처럼 꾸준하게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죠. 한국의 조이버터죠. 아니 거기다가 돈도 엄청 싸게. 싸죠. 엄청 싸지. 지금 가격에 싸죠. 그 싸다는 입장이 뭐냐면은 대기업이 봤을 때 100만 원은 싸잖아요. 어. 아니죠. 근데 내가 영세업자인데 100만 원이 비싼 거야. 이대호랑 한... 비교해 보세요. 이대호는 이대호 150이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둘 다 일본 갔다 왔잖아요. 태균이는 일본 갔다가 왜 왔어요? 무서워서. 그렇죠. 안 돼서 왔잖아요. 안 돼서 오는데 더 그렇게 돈을 주는 게 아까운 거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는 게 맨날 한바구장 가면 아 지금 차 많이 줄였답니다. 줄였대요? 네, 스카우터 그쪽에서 들었어요. 오. 아니 근데 봐. 아니 한 대로 줄였대요. 김태균 한 대로? 김태균이 네. 얼마 몇 년 계약 원래 다섯 대 끌고 다녔대요. 이런 개. 다섯 대 끌고 몇 년 계약했지? 김태균 그냥 4년이요. 4년? 네, 계약금 없이 15억. 그렇죠. 연봉 15억. 연봉 계약금도 없이 네. 15억이면 합쳐서 60억. 60억. 김태균처럼 꾸준한 애는 60억? 아니요. 개꿀이지. 꾸준하지 않아요. 양의지와 비교해 보시죠. 와, 아, 아니야. 양의지는 FA 계약금도 줘야 돼요. 아예. 싸죠.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김태균 가지고 욕하는 것 진짜 너무 가혹한 게. 그러니까 네. 김태균이 그건... 왜 욕을 먹었냐면 비교군이 이승엽이었어요. 그렇죠. 이승엽 에이. 이대호였어. 봐봐. 근데 그 앞뒤에 비교군 이승엽이었어요. 이대호 앞뒤에 있는 하고 김태균 앞뒤에 있는 하고 김태균만 저주하면 되는데 네. 그걸 뚫고 그 정도 했으면 스탯을 계속 내는데 말도 안 되는 레전드지. 그죠. 레전드. 김태균이. 레전드예요. 김태균이 그리고 순열이에요. 순열. 레전드. 맞아. 프랜차이즈예요. 친골. 맞아요. 그건 맞는데. 고등학교 이런 거 다 라인까지. 아니 김태균만 견제하면 되는 그 허접 타선에서 김태균과 여덟 난쟁이였죠. 감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11년도는 아, 그 김태균 돌아오고 나서 김태균과 여덟 난장이었고 아. 어쩌다 보니 김성근 감독이랑 뭐 이제 코끼리 감독님이 막 그렇죠. 뭐하다 보니까 네. 어 현진이 판 돈으로 이게 되네? 예 네. 이게 되네 이랬죠. 그거는 뭐 그 정도면 꾸준한 걸로만 따지면은 뭐 근데 이건 약간 삼국지로 보면은 관우가 유비 밑에 있었으니까 하나 투수를 상대 안 한 것도 있잖아. 맞네. 야 하나 투수를 상대했어봐.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스탯이 확 올라가지. 그쵸. 하나 투수를 한 명도 상대를 못하는데. 아하. 김태균일까? 아 김태균 형 미안해. 그러네. 사과할게. 아 지금 3할 3푼이 될 수 3할
평균 투나잇, 그니까 이종범을 도전할 수 있는 네. 거예요. 하나를 상대했으면. 아, 이제 생각해 본 거예요. 4회 갈 수 있어요, 진짜. 하나 투수를 한 명도 상대를 못 하는데. 했었겠네, 그냥. 딱이가 아니고. 자, 이제 먼 길 네. 돌아왔으니까 다시 네. 돌아올게요. 네. 그러니까 박종훈을 뽑고 임경을 뽑았는데 네. 언더로스는 고영표라는 걸출한 KT 카드가 있어요. 네. 얘 군필이 아니에요, 이 동. 네. 진짜. 아하. 고영표도. 근데 얘를 안 뽑고 임경을 그렇죠. 뽑았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KT를 그리고 뽑으면서도 이제 뭐 임경이랑 비교하면서 막 심창민 비교하면서 양쪽을 다 엿먹인 거예요. 신동열이가 선동열이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안 뽑고 위해서 너무 많은 애들을 뽑은 거예요. 너무 많은 애들한테 표를 그러니까 칼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메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영표 같은 네. 경우도. 충분히 실력도 됐었고 네 올해 거의 토종 에이스니까 미필이고 군필도 네. 필요한 상황이고 얘가 올해 디그롬이에요 고영표도 3점 이상을 못 뽑으니까 KT가 아하.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 같이 다시 하는 건 이재국 기자도 그랬고 얘기를 했고 팬들도 그랬고 근데 선동열은 안 들어 왜냐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황채윤 그러니까 그 손나 이쁜 손나원님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KT 못해서 안 뽑았다 했는데 황준현 뽑았네. 네. 추가로 부상자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뽑은 거죠. 황재균 요즘에 성적은 어때요? 황재균 좋아 잘하죠. 돈값은 하고 있네. 돈값은 하고 있어요. 120억인가? 100억? 100억? 100억. 네, 100억인데 아직. 아 김현수가 110억. 네, 110억. 황재균이 100억. 100억 값은 못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황재균이 100억도. 문발 깨쩐 거예요. 아. 김민성이랑 같이 나왔으면 100억 못 받았다니까? 혼자 나왔어. 4년 60억이었으니까? 근데 김민성이 못 나왔잖아요. 그 하루 차이 때문에 롯데에서. 김민성 때문에 황재균이 김민성한테 밥 사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돈값 못 한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1일 때문에. 델놈델이야. 아, 돈값은 하죠. 문발 존 많게. 너무 비싼데? 아 맞다 100억. 60 아 죄송해요 4년 60억으로 생각을 했어요 100억이지 맞다 100억이면 네, 100억이니까. 돈이죠 아 못하죠 아 죄송해요 김태균은 돈값 합니다 아 죄송해요 4년 60억으로 생각을 했어요 순간 김현수는 돈값 하는 거 어떤데 김현수는 크라이죠 돈값을 하는 왜 LG에 왔나 후회하고 있죠 류중일 감독과 함께 88억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새 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금 계산을 해주니까 그니까 발표가 세후. 약간 라인 이게 다운그레이드를 해요 올해 거랑 지난 아. 어쨌든 황재균은 언론에 나온 게 88억? 최영우가 130억이에요 어. 이거 지나서 깐 건데 130억이에요 100억이 아니라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한 거라니까요 세후예요 세후 새 전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세후가 그러니까는. 혹시 세후가 더 중요하죠 네. 박성민이 밥값을 제일 못하는구나 지금 박성민은 뭐 NC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답이 없어요. 갑자기? NC 팬들을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고모가 속 터졌거든. 희망고문. 우리 고모가 NC 팬인데 속 터졌거든. 먹튀왕. 나는 김현수가 잘하고 있는데 네. 김현수 벤치에서 막 다독이 그러고 보니까 안쓰럽던데. 아. 리더 역할하고 있어 심지어. 왜 거 가서 고생하냐. 짠. NC 팬들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이 윤성민이에요. 돈도 드럽게 많은데 좀 한 포기하고 좀 편하게 살지. 그래요. 사서 고생을 또 거기서 네. 봉사활동하러 가시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롯데 팬들에게 아픈 손가락이죠 박진영도 못 뽑혔죠 너무 왜냐면은 아시아 챔피언십으로 해서 몸이 너무 아파지면서 아예 올해 못 나오게 되니까 차라리 아시안 챔피언십에서 안 썼을 거니까 차라리 뭐랄까, 차라리 그게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너무 불쌍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내일 대만전에서 지면 은메달이고요 내일 대만전에서 이기면 금메달 도전권이 생기는 거죠. 너무 팩트만 얘기하시는. 그러면은 선발 나와 있나요? 선발이요? 이제 오늘 나오겠죠. 아 그래요? 이제 오늘 발표하겠죠. 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면 선발? 양현종. 양현종. 아, 양현종이네. 양현종. 양현종. 아... 무조건 양현종. 전심전력으로. 약간 그 공인구가 가볍다고. 어. 그렇죠. 어, 뉴스 났더라고요. 네, 대만 쪽 거를 쓰는 걸로 알고. 그걸로 있는데.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거보다 실제 와서 준 공이 더 가볍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다. 약간 왜냐면 공 갖다 장난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왜냐면은 업체 선정도 제대로 안 했고 아하. 돈도 제대로 안 했고 그 이번에 그 진종호 사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노답이구나. 그러면 양현종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이겨 이기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선발로서는 박정원하고 양현종은 확정이고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싸움일 거예요. 아. 벌떼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특히 퀴코쿨을 좋아하던 감독이었어요. 선동열은 그쵸. 되게 퀴코쿨 좋아했어요. 특히 외국인한테 가차없이 해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11, 15 전에 06은 권호준, 권호혁인가? 그 권호연인가 있었고 그러니까 쌍권총에 권혁도 있었고 아 권혁 그리고 또 이제 한 명 또 길게 던질 수 있는 안지만 지만이 그리고 또 한 명이 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임동규까지 있었기 때문에 워낙 아 권호원 맞아 권호원 고마워요 권호원 그리고 마지막에 오승환이 끝내주니까 빠르게 퀵하고 뭐 임필 임동규가 더 던져주거나 아니면 전병화 씨가 던져주거나 잃어버리니까 입맛대로 입맛대로 던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정현욱도 있었네 아 정현욱도 있었네요 맞아요 정현욱까지 다 그때 시작입니다 기가 막혔다 그러니까 워낙 뒤가 워낙 많았으니까 아... 퀵코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끔찍하다 진짜 그때 0506 그 타선은 투수선은 미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타선이 좀 아쉬웠죠 네. 왜냐면 90억 투 중에 60억님이 안 됐으니까 신봉사님 신봉사님이 안 됐으니까 신봉사님이 홀수년에 터졌어요 홀수대기였어요 홀수대기였구나 홀수대기였어요 0507 터지고 그러고 은퇴하셨으니까 근데 아시안게임 면접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제일 크니까 사실 올림픽이랑 메달이 다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안게임은 우승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고 이렇게 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쵸. 그건 자연수대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비슷한 스탯이면 군 미필인 사람을 뽑는데 그죠. 그게 아닌 일들을 선동열 감독이 하니까 그죠. 그게 그쵸. 문제가 된 거죠. 네.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에 다들 빨리 갔다 오는 게 트렌드예요. 이군 선수들이. 오히려 그냥 가서 빨리 이제 경찰청이나 해결하고. 이런 데 가서 경찰청이나 그런 데는 무조건 주전으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아. 1년은 그러면서 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타자들은 무조건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게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 고졸 신인 중에 직전감이라도 나온 게 지금 사실 없잖아요 KT에 있는 그것까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런 그 강백호 같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등학교에서 자란 애들은 대부분 혹사로 일단은 망가졌죠. 프로에 들어와서 관리를 다시 한번 다시 키워. 네. 그래서 한 1-2년을 만들어야 돼. 한 3년은 그 과정을 보고 뽑는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야구협회에서 이상훈 그 투수 아카데미 원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고우석 얘기를 해 줬어요. 고우석을 위해서 1년 동안 진짜 재활을 엄청나게 시켜 줬다. 그러다가 이제 LG가 위에서 데려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가긴 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대요. 아예. 그러니까 이상훈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겪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바단 그걸로 해서 했죠. 타격감 올라간 거 맞아요. 왜냐면 유승환 감독이 진짜 완전 타격만 엄청 골려요. 왜냐면은 투수가 너무 없어요. 투수는 공익으로 가니까. 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 기록을 보면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거죠. 타자가 투수를 쓰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맞아요. 기록지를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선관도 생기고. 왜냐하면은 우규미 선발 수업을 한 게 경찰청 가서 선발 수업 한 거예요. 2년 동안 선발만 시켰거든요. 매일 선발만 시켰어요. 나중에 우규민 2군 기록을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거의 선발로만 나오고 후반에 안 나왔어요. 장원준도 그랬고. 상무에서도 그렇게 몇 명은 진짜 선발감이라 해서 선발만 굴려주세요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듣고 그 얘기를 더 아까 아마 얘기하는데 아마에서 고졸에서 못 가면 대졸을 가잖아요 대졸이 그죠. 지금 터져요 그리고 대졸에서 직전감도 없어요 대졸을 안 뽑으려요 기피예요 왜냐면은 고졸에서 쓸만한 애들은 일단 프로 한 번 다 걸러가고 네. 지금 요즘엔 FA 때문에 대학교를 굳이 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쵸? 굳이 의미가 없죠. 빨리 가서 빨리 데뷔를 FA를 네. 빨리 오니까. 그나마 대학을 선발해 주려고 1년을 줄여놨는데 굳이? 굳이 네. 내가 왜? 내가 대조에서 뽑아도 타격 위주로 뽑지 투수로는 안 뽑는 거죠. 투수에 고졸에서 못 뽑아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미 아마 야구 본 사람들은 대학 가면은 투수가 대학을 갔다? 그러면은
늦어도 8라운드 7, 8라운드에서 뽑힐 생각은 하고 가야 돼요. 정말 뽑을 데 없어서 뽑는 이런 느낌. 뭐 그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대학 선수들 보는 선수 있는데 제가 들은 걸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NBA나 배구처럼 뭐 대학을 가서 그러니까 박철우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학을 갔다가 뽑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졸들은 거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가 이미 걸러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그거예요. 불가능한 거고 배구도 웬만하면 대학 가서 대학 이후로 뽑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철우 같은 정말 특수한 경우예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서 아니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서 하고 그 뒤로 규정이 생겼어요. 무조건 고졸에서 못 뽑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축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유스 시스템으로 올라가고 그쵸. 그러니까 뭐 탄현고, 메탄고 이런 식 아니 메탄고 뭐 광양고 울산 현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뽑아가고 대졸 그러고 나서는 대졸을 뽑아가요. 재밌게도 축구는 대졸을 많이 뽑아가요. 그쵸. 야구는 반대로 고졸을 많이 뽑아가요. 왜냐 그래야 싱싱하니까. 맞아요. 그나마 혹살 덜 당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최현일이라는 선수가 이제 다저스를 갔잖아요. 30만 달러에 그 선수 아빠가 그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최승표라고. 아마 어린애들 가르치는 그걸로 유명한데 유일하게 싱싱하고 진짜 투구폼도 역동적이면서 되게 괜찮은 애를 하러 갔어요. 네. 근데 싸게라도 미국을 보냈어요. 왜냐 우리나라로 가면은 정석도 다시 교정당하니까. 왜냐면 자기가 편한 폼이 있는데 그 편한 폼이 아니라 정석 폼으로 던지라고 갈구니까.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튼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려면 내일 대만전을 반드시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아니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구 얘기 좀 해봤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하죠. 네. 왜 남자들은 야동을 볼 수밖에 없는가라는 예. 주제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할 수가 없죠. 왜요? 야동 어떻게 보십니까? 야동을 왜 남자들은 야동을 볼 수밖에 없는가? 성산업과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성산업.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네. 야동을 볼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고 예. 아니 의지 이전에 이제 본능 수준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 본능입니다. 본능, 무조건 본능입니다. 근데 본능이라는 거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자고 자는 아니 뭐래 그러니까 먹고, 의식주가죠. 예. 의식주인데 의식주가 해결되면은 나오는 게 이제 본능 그 네, 그러니까 뭐 식욕, 씨 뿌리는 거하고 성욕이 세 개잖아요. 네, 세 개죠. 근데 이 중에서 성욕은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가운데가 아니고요. 네, 네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네. 신부님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평생 그죠. 뭐, 네, 뭐 오른손과 함께 사시지 뭐 여성을 두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거를 언론이나 이런 매체에서 막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응? 너 빨리 집에 가가지고. 핫한 우유 신작 나왔으니까 파일조에 이게 되게 웃긴 게 구글에다가 가령 제가 이건 좀 나쁜 건데 뭐 프로듀서 다시 보기를 쳤어요. 그러면은 뭐 들어갔어. 그럼 다운로드래. 그래가지고 고화질이래. 눌렀어. 웹하드로 연결이 돼요. 그 웹하드 화면이 뜨면서 거기 뭐 써 있냐면은 뭐 무슨 미카미 해도 돼요? 네, 미카 뭐 그냥 미카미와 뭐 신작 하마사키 뭐. 마오가 지금 우리나라 영화계 데뷔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상류사회라고 이런 거를 막 그냥 이미 띄워져 있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내가 그런 거를 원해서 찾지 않았잖아요. 구글은 존나 똑똑해서 이거를 광고로 옆에 띄워줘요. 갑자기 내가 그냥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옆에 웬 딜도 광고가 있어. 아 좋네.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거는 이게 뽐뿌질 한다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괜히 그리고 이거는 약간 마루마루 아시죠? 아, 알죠. 그런 이제 사이트 만화 사이트인데 마루마루 몰라요. 불법인데 불법 사이트요. 네. 밥토끼 같은 거예요. 만화 만화 뭐 애니메이션 네. 뭐 이렇게 아니, 아니요 네. 만화책 만화책 예, 네 일본 만화책만 예. 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밤토끼는 웹툰을 불펌해 가서 그렇죠. 그런 거 걸린 거고 스캔본 네 스캔본 예 아. 네. 그렇죠. 근데 거기도 보면은 만화를 보는데 이 딱 스캔한 거 양쪽이랑 맨 위에 성인용품 광고가 꼭 떠요. 근데 그거 이거는 그 내가 있어요. 자주 보는 걸 띄워주는 게 아니고 네. 걔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나는 정말 누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휠을 내리다가 로딩이 좀 기네 하다가 내가 실수로 누를 수 있는 거. 그럼 실수로 눌렀어.
형 형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거는 아, 예. 구글 애드센스라고 형이 평소에 검색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형이 그러니까 아니, 일본 쪽이에요, 아니, 서양 쪽이에요. 간단히 말할게요. 아니, 나는 일본이에요, 서양이에요. 저는 성별에 가리지 않아요. 아니야. 아, 가리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종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하자. 슬렌더예요, 글래머예요. 나는 나는 아, 아, 저는 네. 네. 아니 사실 이거 얘기합시다. 그래, 비뉴냐 거유냐에서 네. 비뉴가 비정상이고 그렇죠. 거유가 정상인 거유가 거예요. 정상입니다. 비뉴는 이거 페도필리아야. 그렇죠. 이거 끝 됐고 네. 마루마루 봐요. 고정이에요. 고정이라니까. 아, 네, 그렇죠. 에드센스가 아, 저는 아니에요. 안 써요. 마루마루를 안 써요. 안 쓰세요? 네. 그럼 뭐 쓰세요? 저는 안 봐요. 어? 일본만 잘 안 봐요. 아, 여자친구 있어서? 아니요, 원피스 이후로 안 봐요. 마루마루 여자친구가 뭔 상관이야? 저 여자친구한테 야동들 계속 혼났어요. 그래서 무슨 뭐야? 저 서양이에요. 아, 서양이에요? 네, 서양의 글래머예요. 아, 전 서양의 글래머예요. 정석이시네. 네, 아무튼 그래서. 베로니카 이중 생활. 그래서 다음.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도축인다. 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스무 살이 딱 되면은 대학교를 가고 군대를 가잖아요. 거기에서 야 남자 우리 남자들끼리 또 얘기하잖아요. 해봤냐 안 해봤냐. 많이 들었죠. 안 한 사람 한 사람 약간 그런 또 우월 의식을 느끼는 좀 그런 모자란 분들이 많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예, 예. 아시죠? 그 우월주의 애가 근데 웃긴 거는 예. 정작 연애는 못 해본 거예요. 맞아. 돈 주고 산 거야. 근데 문제 그래서 한번 동아리 선배가 미팅 자리를 주선했어요. 4대 4로. 예. 근데 저는 MC 역할로 해서 네가 나가라 해 가지고 4대가 된 거예요. 주선자 형이. 나가려고 했는데 한 명이 저쪽에 나간대요. 그래도 한 명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전 좋다고 야구 보러 간다고 해서 그때 야구 한참 미쳐 있었으니까 아하. 야구 보러 간다고 해서 갔어요. 그럼 그 친구들 망하고 갔어요. 그래 놓고서는 또 우월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한 명 없어서 망할 자리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말을 못했어요. 뭐 그런 문화가 있죠, 있었죠. 저 요즘 애들은 모르겠으나 저 때는 확실히 있었죠. 그래서 군대 갈 때 친구들이 돈 모아가지고 사창가 강제로 한 명 저도 집어넣고 그것까지는 당할 뻔했어요. 뭐 그런 문화가 맞아요. 있었어요. 지금도? 예, 네,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은 아,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친구를 잘 안 만나서. 그러니까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근데 그러니까, 네. 요즘은 여러 가지잖아요. 제가 강서구청 아, 앞에도 그러니까, 유사 성행이 없어가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 뭐 청량리, 미아리 이런 아~ 대표적인 집창촌이 있었는데. 그렇죠. 유천도. 요즘은 그런 데가 없잖아요. 많이 줄었죠. 예. 네. 지금도 용산역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네. 용산역 있고 옛날보다 아니야. 그 뭐야 타임스퀘어 때문에 없애려고 했는데 그쪽 분께서 분신 그거 시위까지 분신 하셨잖아요. 사바? 아니 불 지르는 아, 거 아, 몸에 아, 불 지르시는 거. 죄송합니다. 아, 분신 사바라니요.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아무튼 뭐 아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아직은 있어요. 왜냐면 있어요. 저희 집 제가 강서구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일명 꽃집이래요. 그러는 게 방석집?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그런 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후다닥 뛰어갔어요. 왜냐면은 왜요? 좋아서? 막걸리 냄새가. 싫어서요. 아 싫어서? 아 나는 그 가게로 뛰어갔다고 한 줄 알았네. 응? 그 가게를 지나가야 우리 집이 나오는데 어떡하라고! 아, 나는, 형 어떡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를 했네. 아무튼 야동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능. 그게 다 부추기는 거다. 아 그렇죠. 아니요 전 본능이라 봅니다. 나는 억제할 수 있으나 할 수 있죠. 못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못해요. 아니 가둬놓으면은 우리가 뭘 할까? 딸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쳐요. 아니 가둬놓으면 못해. 아니야. 못 치십니까? 전 아니야. 좋았는데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상달은 이제 내 생각에는 이제 가장 높은 단계가 네. 이제 상달이고 이제 그전까지 매개체를 이용하는 건데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를 갈 수가 없어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시작이 상달이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성적인 걸 접하지 않으면 네. 몰라. 모르는 순수한 어린아이인데 네. 어린아이한테 갑자기 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보이잖아요. 뭐 옛날 저때 같으면은 뭐 스파크라거나 아빠가 어? 보는 그런 것도 보였어요? 썬데이 서울 뭐 이런. 저는 옛날 컴퓨터 그 길라잡이 책에서 성인 사이트 차단이라면서 그 사진 보여줬길래 그걸로 쳤는데 굉장히 나쁘신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스파크는 뭐, 군대에서 제가 미술을 많이 했죠. 상상이 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상상이 되는 사람 상상으로 가능하다 인정하는 분이 인정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하고 상상 불가능하다. 예. 그렇죠. 예.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상상으로는 안 돼. 예. 아 상상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사람은 네. 이거 성욕이 어마어마하게 좀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성욕이 너무 세면 상상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요즘은 저는 안 돼요. 요즘은 고맙게도 허브 사이트나 네? 아니면은 빨리 좋은 정보.
아시잖아요. 몰라요 저는. 뭐 히토미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에이 지금 막 감추고 있어. 이게 아, 다 얘기했어요. 봐봐. 허브라초다 다 나오잖아요. 아는 게. 30, 자, 아, 그래요? 30대인데 네. 가능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30대부터는 원래 안 돼요. 그죠. 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성형이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압도하죠. 앱도 앱도. 네. 앱도. 네. 형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요? 상상상 아니 성형 상살딸? 아니요. 성형이 지금 조절이 된다면서요. 아 조절이 되고 있어요. 아. 되고 있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홀수 형이 말씀 대로 그러니까, 나이대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죠. 야동을 나는 야동을 보지 않을 그 억제를 할 수 있으나 성형을 나는 제어할 수 있으나 이 사회 시스템이 나를 계속 나를 꼬신다. 그렇다. 나는 한 번도 그런 배너를 보고 클릭하고 싶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니고. 클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찾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이트를 그거 찾았어요. 클릭을 하면 쓰레기 같은 데로 늘 빠진단 말이야. 뭐 저 내실이 없어요. 가면 형님도 느끼셨죠. 아니 팝업만 팝업만 그러니까 막 진짜 팝업만 뜨고. 아니 애드센스를 걸면은 차단 몇 개 됐습니다라고 다 떠요. 다다다락 하면서. 아니 아 여섯 개 차단됐습니다라고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형이 못 찾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는 고정 배너는 그렇다 치는데 네. 웬만한 구글 배너는 그죠. 검색어를 통해서 띄워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형 몇 개 찾은 거예요? 딜도가 옆에 광고가 나오는 건 네. 이제 위험한데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다는 증거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딜도를 검색 아닌데 아니, 왜냐면 PC방 컴퓨터에서 그렇게 됐었어요. 아 PC방은 아, 외국 건가요? 거예요. 외국 거. 아, PC방은 네. 옛날에 PC방 컴퓨터에서 형 저희 사이트 형 중에 한 명이 PC방 사업을 했는데 네. 재밌게도 외국계 돼 있더라고. 일본 걸로 돼 있더라고요. IP 주소가. IP가. 네, 약간 반일본 쪽으로 VPN이 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게 가능성은 있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그러니까 해외가 더 심하다니까 이렇게 뽐뿌. 그래서 누구 좋아하냐고요, 배우. 저는 하타노 유이 좋아합니다. 아, 하타노 유이. 저는 미야자키 하오랑 미야자키 하오요? 아 하오, 예, 하오, 마오, 마오, 아~ 마오 하마자키 마오랑 신호다 아유미. 이명박 닮으셨잖아요. 아 근데 몰라 제일 좋잖아요. 와 전문가들 그래요? 뭔 말하는데 내가 마오는 알아. 마오 아세요? 하타노 유이도 알아. 그러다가 네. 안 나와서 지금 서양으로 갈아탔어요. 아 은퇴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안 나오고 네. 나서 저를 가 넘어갔어요. 네. 누가 이명박 닮았다고요? 신호다 아유미. 약간 정선인데 네. 정선이에서 이제 가끔 네. 보면 이명박도 닮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양 쪽으로 갔는데 서양 쪽에 몇 명 좋은 분 있어요. 예. 그 누구 뭐 제 나이? 오 하시는 분 이름 닮은 분이랑. 아 그래요? 네. 대리 어쩌고랑. 여기까지 합시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사람들 너무 너무 음담 패설을 예, 너무 전문가들이야. 너무 전문가들이야. 아, 그렇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 다시 정상회로. 정상회로 돌아가야죠. 무슨 일 있었나요? 야구 없습니다. 얘기하고 있었죠? 네, 야구 네. 얘기하고 있었고 해태가 짱이다. 네, 아. 시작은 해태가 짱이다. 아. 오비가 첫 우승을 했지만 그렇군요. 왕조 첫 왕조는 해태다. 하나는 올해 포스트 시즌 가자, 제발. 가자. 하나 가자. 아. 가자. 두산이랑 꽃이 가자.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두산이랑 꽃이 하자. 뭐 기아는. 기아요? 기아. 와일드카드가 끝이다. 최종적으로 아. 와일드카드까지 이상 못 간다. 굉장히 객관적이시네요. 객관적입니다. 와일드카드가 왜 못 가냐? 김기태랑 이제 임창용이 싸웠거든요. 아 왜 싸웠어요? 그 저 누구야 패딘 돌린다고 해서 불펜으로 돌린다 그래서 싸우고 아. 그래서 임창용이 그때 내려간 거예요. 정성훈이랑 같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선발 시키는 게 그 이유예요. 원래는 좀 쉬어주면 사고 싶은데 혹사 시키는 거죠. 그런 또 슬픈 사이. 이게 이대진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대진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망치 좋아하시는 분이 수심이. 자 오늘 특히 3부까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에, 너무 재밌었고 자 루이 페레나님부터 오늘 네. 같이 한 소감 마무리를 들어보죠. 아니 오늘 솔직히 저는 되게 오늘 알차게 정보를 얻어가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혹시 또 실수로라도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꼭 참석해서 네. 또 다른 정보를 또 캐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화의 심장님. 아 저는 이제 5수째입니다. 나이스 게임 들어오려고 5수째인데 네. 아 이번에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 간절함. 간절함이 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네, 아, 너무... 스펙을 쌓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경력직 경력직. 경력직. 아,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죠. 다음 주까지인가요? 다음 주에 예. 다음 주면
한 바퀴가 다 돌아요. 아, 풀이. 그래서 이제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해서 네, 어. 한 번 다 풀이 다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까지 보고 네. 잘 추려서 네. 나이스 게임 TV에 들어가서 KBS에 들어가서 스펙을 쌓았다. 스펙을 쌓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나이스 게임 TV. 짱새님을 이기기 위해서 아. KBS를 가서 스펙을 쌓고 와야 됐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 진짜. 자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하고 다시 토요일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